아침부터 성장하게 되는 거. 회의실에 사람이 또 큰 포인트를 못 꺼냈어. 찬스. 귀여워. 앞뒤에도 필름이 있는데 떼다가 함정을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저쪽까지 귀여워. 뽀짝해. 결국 드디어 점심시간에 형광펜 1,000원짜리 5개 4개 형광펜 5개 5개 선호하게 제일 많이 쓰는 빨간, 노랑, 초록, 파랑, 회색 이거 하나가 개인적으로 쓰고 하나 사야 추천하는 거.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현관에 쓸 일이 있을까? 이 컴퓨터지 봐봐. 쓸 일이 없어. 다이어리 꾸미기 언젠간 할 수도 있고 이거 다 쓸려고 이거 다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회사는 선호인데 혹시다 양 많으면 좋지. 현관에 솔직히 생각보다 금방 떨어져서 근데 이만큼 당황했는데 그치? 이건 그냥 안 샀겠는데 이런 조그만한 2,000원이랑 이거 통해진 2,000원짜리랑 10원짜리 좀 더 좋고 3,000원짜리 이거랑 회사에 바느질하러 온 건 아닌데 인지 안에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서 금방 들었다가 안 살 것 같고 아크릴 분자도 탐나긴 하는데 딱했습니다. 형광펜도 있고 정리. 요새 정리에 맛돌려서 클럽 정리함만 늘어나고 돈만 나가고 있고 청소년부 스테이프 좋다는데 하지만 안 살 겁니다. 금방 지르잖아. 회사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뭐만 사고 딱 3개면 뜨개질 두고 탐나긴 하지만 난 뜨개질을 못한다는 슬픈 전설이 가방 손잡이? 예쁠 것 같긴 한데 터미나긴 하지만 뜬 일이 없군. 갑시다. 미안하고 말했던 정리하고 너무나 오랜 자비심 밑에 좀만 하고 다른 것 같을 것 같은 나름 스템이라 생각하는 게 영상 찍을 때 자꾸 얼룩이 바닥에 안 치운 데 나와갖고 들어와가지고 하도 들어오자 세이브 세팅 유튜브 영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사지인데 7,000원 8,000원 맞지? 이거 정리는 하고 있으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으로 판 아니 이번 달부터 사야겠다. 근데 이번 달부터 적은데 힘드네. 어 그치. 손에 못다 남은 주먹밥 새로 깐 거에 방금 깐 참치캔 회사에서 받은 건데 새 거라서 괜찮겠죠? 뭐 안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 아이고 배고프다. 먼저 이부터 데웁시다. 핸드폰 스트랩 또 빠졌어. 순간 없을 때 붙였었는데 순간 자체 너무 약해. 천으로 덮어서 고정시켜서 떨어질 얘도 또 밑에도 떨어지면 말랑해. 얘는 애매한데 천으로 다시 붙여서 붙여서 붙여야겠어. 카메라에 나오죠? 스트랩 끌어줘. 숟가락이랑 젓가락 가져왔던데 저거가 20초, 19초 안 남았다. 배고프다. 빨리 먹자. 한 2분, 3분 되었어. 냉장고에 예전에 내가 안 가져간 쓰레기 피자가 있을 텐데 파스타 피자 안 먹은 거 더러운 거 갖다 버렸겠죠? 그 너무 두려워요. 누가 먹었을까 봐 아니면 그냥 여기 이렇게 처박혀 있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 있죠? 됐다. 먹어야지. 젓가락이랑 숟가락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먹은 거는 숟가락으로 먼저 해볼까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참치를 파서. 하기 힘들어. 젓가락이 나을 뻔했는데. 이렇게 얹어서 먹을게요. 맛있으려나? 밥이랑 김이니까 맛있겠죠, 튀김이랑. 두 번 돌린 거라 좀 눅눅할까 싶네요. 전화드릴 분이 기존 고객님인데 다시 제 청약해달라 그래서 한 시간 남아서 한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어차피 기다리는 거면 밥 먹으려고 저기 했는데 오늘도 적당히 열심히 안 하고 잘 지나갔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번 달에 너무 열심히 해서 번아웃 왔어. 피곤해. 번아웃이 많아. 그래서 일하기 너무 싫은데 억지로 하는 기분이야. 최선을 다해 너무 잘했는데 자책하게 돼. 정리함 사고 싶다. 샀잖아. 그럼 안 돼? 아 근데 맛있어. 참치 그냥 비벼버릴 거야 아예. 이게 맨바벨 때 몰랐는데 참치를 안에 옵션을 추가를 안 한 거라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먹어보니까 참치를 넣으니까 확실히 맛있어요. 그리고 먹기 전에 그냥 맨바벨 아니 굳이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참치 맛있어. 조화가 좋네요. 근데 참치는 안 익힌 참치가 진리예요. 안 익혀도 맛있는 것 같아. 익힌 참치는 좀 맛이 들었지 않았을까? 생참치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안에 넣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맛있거든요. 나름 미식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분해를 하던 진짜 한 시간 전에 밥 먹고 좀 소화시키고 해서 조금 하고 기운 차게 해서 7시 넘어서 8시쯤에 집에 갈게요. 아주 할 일이 없는데 좀 행복해. 할 일 너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요. 하는 게 없어. 그냥 그냥 생각해. 그냥 떠오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객님을 위해서 나. 그래 생각하고 열심히 밥이나 먹읍시다. 맛있다. 정리하면서 김치를 쓰려고 하는데 사이즈 작아서 다 별로였다가 1,000원짜리 밥 먹고 힘 노는 시간 모자랄 것 같아서 2,000원짜리 합시다. 실내는 필요 없어. 귀엽긴 한데. 좋잖아요. 필요 없어. 아이고, 여기다 넣어주시. 다시 해보자. 이거가 2,000원이네. 좋긴 한데, 작아. 이 색깔로 사고 싶은데 없어갖고 여기 샀다가 보니까 있어. 근데 넓이가 생각보다 안 돼. 얘가 좀 더 넓어서 똑같은 5,000원인데 좀 더 많이 보관하는 게 좋겠다 싶어. 접이시기다. 이 정도면 괜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는 칭칭 안에는 끝이 있는데 초반에 뭉치가 이뻐. 뭉치가 이뻐. 귀여워. 오늘 사온 견출지인가? 견출지 맞나? 견출지로 붙였어요. 도라에몽 틴 케이스, 집게 스푼, 레진 틀, 다양한 거, 접이식 우산, 짱구. 짱구 박스 안에는 다이어리, 텀블러, 유리병, 겨울 장갑. 안 헷갈리게 토끼 그림도 귀엽게 그려놨고 위에는 인센스 스틱, 포토 용품 형광펜, 포토 열쇠고리,
다음에 직접 만든 타로 카드 주머니, 손코팅지, 스티커북, 생리통 찜질기, 포토 탑로더, 매진 비닐 포함, 포토 모음집, 굿즈 모아둔 거. 돔돌이 꽃모양 귀여워. 대충 그려도 생각했는데 여기 밑에 토끼한테 대충 그렸는데 여기는 귀엽게 그렸어. 맨 처음에 한 거랑. 그리고 완전 대충 그린 강아지 하트에 무드 등, 머리띠, 손재료, 큐빅 등. 정리의 왕. 예!